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앉으세요.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 좀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경과 또 많은 교재들과 또 많은 신앙서적들 또 많은 목회자들 뭐 부흥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벌써 기독교가 2000년 전통으로 이제 어떤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게 새롭다고 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도 한주 동안 그 사경에 말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확증을 얻게 되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이제 뭐 어디 부흥회나 이런 연합 집회를 가면 제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우리가 뭐 이번에도 많은 걸 이렇게 새롭게 배우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었는데 어떤 그 강사라든지 어떤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강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아, 그럼 어때요? 아,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고민하거나 뭐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겠구나.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확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바울이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모든 것이 감사의 열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전도하거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죠. 스스로 믿다 포기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서 몰라서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들어봤지만은 몰라서 그못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냥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는 보통 뭐예요? 뭐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그럼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지난주는 지난주대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이번주는 이번주대로 또 은혜 받고 제가 다음주에는 우리가 좀 월화수목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딱 2시간, 1시간은 설교, 1시간은 기도. 기도만 한 1시간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보통 연합 집회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 시간이 좀 많이 짧잖아요. 또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어보고 뭐든 어디 집회를 가도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 들어보셨죠?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바로 옆에 궁산인데 조금 올라가는데 10분이면 올라가는데 우리 올라가서 기도한 적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등산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 뭘 한다 생각해야 돼요? 기도한다 생각해. 산기도, 산기도. 기도한다 생각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믿으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안 될 게, 이번에 그 간증 들어봤잖아요.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다 되죠. 뭐 미얀마, 뭐 스리랑카, 뭐 태국,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 사람들 뭐 쉽게 아무리 뭐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쉽게 예수 믿겠어요? 자기네들 문화가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들이 외국인 예배하는 사람만 350명이라 그러죠. 각뭐 10개국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성령의 역사. 태국에 매년 가가지고 뭐 8,000명 7,000명 막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예수는 믿지만 집에 가면 우상숭배하고 목에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팔에는 염주 차고. 왜요? 과거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이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높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고 뭐 심지어는 목사들도 많고 너무 이게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 1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무슨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떠한 삶의 모든 것에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전도도 뭐가 있어야 돼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마지막 날, 제가 설교 들었죠? 사랑의 쟁기. 막 지역에 막100% 주라는 거예요. 막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섬기고, 어쨌든, 불신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대고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해도 왜 다녀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집에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번에 제 내용이랑 겹치는 게 많았죠? 감사하고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모든 그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줘요?
제일 좋아. 남편 전도하는 거, 뭐 시어머니 불신자 전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를 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방법론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른 사람 세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바라보여요. 마귀 역사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그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뭐예요?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으켜요. 그 앉은뱅이를 평생 나면서 걸지 못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 요한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 동전이나 좀 던져주지 저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뭐가 변화돼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뭐야?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믿음입니까? 그냥 뻔히 되는 거. 우리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안 되는 게 되고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고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간증에 그 목사님 간증 제가 이제 편집을 할 영상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무당이 예수 믿고 불교 부녀 회장이 예수 믿고 그냥 돼요? 평생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고 그 뭐 마지막 뭐 화요일 날인가 또 그 얘기 있었죠. 자식이 맨날 술과 담배로 쩌들었는데 공부 다 포기하고 그냥 시험지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본 다음에 그냥 덮고 나온대요. 보지도 않고. 그러는 애가 수련회 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뒤집어져가지고 공부 포기한 애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갔대잖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누가 봐도 쟤는 안 돼. 누가 봐도 쟤는 포기했어. 누가 봐도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돼요? 질병이 고쳐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몸의 육신의 한계, 그렇죠? 뭐 지식의 한계, 뭐 생각의 한계, 뭐 배경의 한계, 뭐 우리의 뭐 경험의 한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 이상은 안 돼. 나는 뭐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은 뭐예요? 뛰어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 쓸게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갈 나라. 그러나 그 송기철 장로님이 자주 얘기하는 설교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천국에 마귀 역사가 있겠어요? 천국에 고통이 있겠어요? 천국에 뭐, 에? 질병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누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뭐예요? 천국을 뭐 하는 거야? 천국에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뭐라고요? 모형. 모형이 뭐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마곡 지나다녀 보면요, 건물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 앞 맞은편에도 뭐 벌써 막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모든 건물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건물 짓기 전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큰 조감도라고 그림 그려놓는 거 알죠? 근데요, 신기하게 건물 딱 짓고 나면요, 그 그림이랑 조감도랑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 기가 막혀도. 색깔도 똑같죠. 모양도 똑같죠. 아주 그냥 디자인 뭐. 이미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마곡에 지금 건물 짓지도 않은 데도 많잖아, 아직도요. 근데 벌써 그 책자 보면요, 이랜드가 어떻게 나올 건지, 롯데가 뭐 롯데는 신세계가 어떻게 지어질 건지, 그 아예 그냥 조감도 그 건축 그림까지 어때요? LG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그림까지 뭐예요? 다 남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이거 이해 가세요? 앞에 오피스텔 짓지도 않았는데 지을 거라고 뭐예요? 그림이 나왔어. 그림이야, 그 그림. 그렇잖아요. 사진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린 거잖아요. 그린 거. 설계한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그 그림하고 건축물하고 어때요? 똑같아. 광림교회가 김선도 감독이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맞은편에 사회봉사관이라고요. 750억을 들여가지고 사회봉사관 큰 아주 그냥 그 수십 년 걸려가지고요. 빌라를 한동 한동 다 사가지고 교회 맞은편에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한 집 사고 한 집 사고 한 집 사고. 그래가지고요. 한 뭐 한 1500평인가 또 엄청 커요. 그 짓기 전에요, 이미 교회 그 화장실 들어가면서 1층 로비 가보니까요, 그 모형으로 있죠. 아예 그림도 아니야 이제는. 모형으로 그 딱 그 조그맣게 조립식처럼 모형으로요, 앞에 사회봉사관이 어떻게 지어질 거라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구름다리가 생기는구나, 위에 막 헬기장도 생기는구나, 막 공연장이 들어오는구나. 똑같이 돼야 한대요. 몇 년 지나니까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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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너희가 뭐예요? 맛보라, 경험해봐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뭐해라? 봐라. 이마트 가면 어때요? 그 뭐 음식 팔기 전에 앞에서 뭐를 해요? 시식을 하죠. 먹어보라 그러죠. 그럼 그 한 조각 먹어보, 빵 한 조각 먹어보면은 그거 덩어리 안 먹어봐도 맛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해 가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못, 어떻게 한 거예요? 보지를 못한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네요. 이 얘기를 해요. 천국이 믿어지네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믿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미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계시로 아마 천국을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이번에도 그 간증 중에 남편 전도한 그 마지막 날인가요? 그랬죠. 꿈에 나타났다고. 꿈에 지옥을 하나님이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줘 버렸어. 부인이 하도 구두 갖고 와서 기도하고 옷 갖고 와서 주여 몸뚱아리만 오게 하옵소서. 3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남편 꿈에 나타나.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다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쉽게 전도하려면요 간단한 거 있어요. 가끔 부흥사들이나 전도 세미나 강사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요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불신자들 꿈에 맨날 어떻게 하면 돼? 맨날 나타나가지고 괴롭혀서도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막 악몽 꾸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 다 미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미어 터져.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불신자들 밤에 간밤에 찾아가서 그냥 악몽 꾸게 해라. 그냥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와봐요. 난리 나겠죠, 무서워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어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볼까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가지, 지혜와 계시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확신을 준다. 그게 무슨 영이에요? 무슨 영? 계시예요. 주변에서는 저거 땅 사면 망한다고, 저기다가 교회 지으면 망한다고 난리 쳐도 하나님이 마음에 뭐를 줬어요? 확신. 그 확신이 뭐예요? 계시죠. 이해가십니까? 일자리, 여러분 어떤 사업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뭐를 드려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냐 말이에요. 집 이사 가는 것도, 사업장을 개업하는 것도, 취업을 앞둔 것도, 자식 결혼 문제, 남편 전도,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전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도요, 계시의 영으로 해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나 막 전도하지 않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냥 가서 확 전도해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주님이 그 안에서 뭐예요? 가르쳐 주셔요. 근데 오늘날 하도 또 이 계시형 하다 보면 하도 또 이게 이제 성령 받아서 또 엉뚱하게 또 이게 이제 양신 역사라는 게 있어요. 양신 역사. 들어보셨어요? 양신 역사. 그럴 때잘 분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가운데 막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또뭐 집안이 계속 불신자 집안이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든지 뭐 불순종하는 자였다든지 막 그런 경우에는요 양신 역사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영이 깨이는데 그 속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이나 이런 기반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밭이 안 좋으니까 성령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뭐 제자 훈련이나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왜 그러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양신 역사가 되죠. 이 양신 역사가 뭐냐면 기도하고 방언 말하고 성령 충만해. 이해가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보여. 근데 이렇게 목사가 보면은 헷가닥해. 어쩔 때 보면. 왜요? 양신 역사야, 그게. 그러니까 성령도 역사하는데 가끔 가다 뭐도 역사해? 귀신도 역사하는 거야.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또 뭐라고 하면 안 돼. 요걸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응? 여러분 예수님의 막 기적의 역사, 예수님이 막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 그거를 바라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만 또 어때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저놈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막 회개하고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때요?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한국의 교회들이 또다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보통 수목금교통에 어떠한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장소를 안 빌려준대. 어디 뭐 이렇게 뜨거 막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교회 하면은 자기네 교회 쓰지 말라 그런대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만 빌려준다 그러는데 딱 이렇게 교민들이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마귀 역사도 따라오니까 그게 뭐야? 싫은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악한 그 영의 역사라는 게 원래 없던 게 나온 원래 없던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자동적으로 그냥 드러난 거예요. 있던 게 자동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벌레, 바퀴벌레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 뭐야? 빛을 비추고 약을 뿌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숨어 있던 게다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은혜를 강하게 받을 때 생각지 못한 막 어둠의 역사들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아니면 내 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왜요? 성령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어둠의 것들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 버려요. 올라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신 역사가 뭐냐? 이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와 말씀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에서 계시를 받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계시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목사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안슬자 감독도 예언, 계시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분도 성령 사역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도 엉뚱한 소리하고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목회자들이 계시 이러면은요 다 이상하게 취급해 버린다고. 왜요? 하도 아무거나 계시 받았다고 아무거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엉뚱하게 설치고 다녀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말만 나와도 뭐예요? 짜증나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임수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잘 봐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 사이비가 하는 그 용어들 보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슨 파가 있어요? 구원파. 근데 구원파의 그 이름의 구원.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 기독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믿어. 구원받으려고. 이해가세요? 어? 어?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에? 시편 말씀 새벽에 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소서. 요한복음 3장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원. 그냥 그래요. 구원. 근데 그 단어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너 구원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좋은 말을 이단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괜히 말만 잘못해도 뭐예요? 이단으로 오해가 받을까 봐 말을 그렇다고 구원 받는 거 이거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구원 말했다 구원파로 오해 받으면 어떡하지? 너도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너 구원파냐? 그 구원파 오해 받을까 봐 그거 에? 그러면 돼요? 그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죠. 좀 제 말 이해 가세요? 제 지금 그 마음을? 마귀가 중요한 거 다 지금 뭐예요? 어떻게 가는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응? 성경에 큰 역사를 다섯 가지라 하면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구원, 응?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 부활하셨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성경에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막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하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예수님 부활한 거를 실제로 믿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 어디 갔다 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올 거다.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올 거를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심판할 것이다. 그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뭐예요? 심판하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재림. 근데 얼마 전에 뭐 옛날에 누가 몇월 며칠 날 온다. 예수님 온다. 응?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응? 이단 사이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재림이라는 말을 써 못 써요. 못 써 썼다가 이것도 오해받을까 봐. 영생, 구원, 중요한 단어들 다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저게 뭐예요? 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목사님, 목회자들이 이제 장례식 주관하잖아요. 하관 예배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거 성경에 뭔지 알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니.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응?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야? 응? 뭐예요? 신천지잖아. 새하늘과 새 땅, 맞아요? 안 맞아요? 신, 응? 새로운 신, 천지, 뭐야?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야 돼, 안 바라봐야 돼? 천국이야, 천국. 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 저기, 장례식 하관할 때 목사께서 딱 그 설교 한다니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말을 못해. 왜? 잘못 말했다가 뭐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 용어들이 되게 다 중요한 용어라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다 뭐 땅, 에? 에? 땅뭐한 100평 있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외국에는요, 부자들이요, 뭐가 부자인지 아세요? 미국이나 어디 큰 대륙, 호주나 뭐 이런 큰 넓은 대륙 가면요, 가끔 부흥사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라고. 초대한대잖아요, 강사들. 강사 대접한다고. 그 강사를 초대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 그런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거기까지 우리 땅입니다. 뭐로 10분? 차로. 여기서부터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거기까지는 저희 땅입니다. 이런데요, 부자들이. 뭐 몇천평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 오렌지 농장이 얼마나 큰지 오렌지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오렌지 가지고요 미국에서 다 소화를 못한대요.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오렌지가 그래도 귤보다는 귀하잖아. 미국 가가지고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주면요 오렌지 한 봉다리 줘요. 깜짝 놀랐어. 그냥 이제 미국 가서요 무슨 그때만 해도 하여튼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게 귀해. 한국에 옛날에 귀했잖아요. 지금도 오렌지가 뭐 흔하진 않잖아요 뭐. 하여튼 밥만 먹으면 뭐 하여튼 무슨 오렌지가 무슨 이거는 그냥 널렸어 널렸어 그냥. 1달러 하면 그냥 한 봉다리 1달러예요. 1,000원이면 1,000원. 소화를 못 한대요, 소화를. 그 주인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얼마나 땅이 크겠어. 비행기로 뭐 헬기로 저기 농약 줘야 되고. 보세요. 아무리 그 땅이 크더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상급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강도가 가져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잠시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고침 받는다고 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다고 영원히 살았어요?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부활이잖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근데 왜 나사로를 부활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서 나사로는 어차피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거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죽을 육신이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지만 또 나이 들고 병들면 또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부활하면 너희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그새 몸은 뭐예요? 썩지 않을 몸. 이해 가세요? 썩지 않을 몸. 아이들이 요즘에 애들 보면 이빨 빠졌다가 다시 나죠. 그 다시 나는 이빨은 금방 빠지는 이빨이 아니죠.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 지금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여러분이 미용을 하고 뭐 피부를 관리해도 늙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새 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너희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그거는 썩을 몸이 아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경의 약. 그러니까 이런 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예요?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언약. 이번에 좀 어제 오늘 계속 빅뉴스가 뭐예요?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이혼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그 회장들의 자녀들이 이혼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재용, 삼성 이재용 회장도 거기도 이혼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말만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 대기업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뭐예요? 이혼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뭐가 이제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부진 그 사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추정 가치만 이미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만 그 해도요. 뭐 자기가 뭐 학교에서 물려받은 거죠? 자 그냥 삼성 딸이라는 이유로 1조 6천억. 1조 6천억. 이번에 그 미국에 뭐 잭팟 터진다 그러죠? 그뭐 파워볼. 그뭐 1조 뭐한그 정도 된다 그러죠. 보세요. 아무리 뭐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얼마 전 뉴스에 그 보니까요, 복권 당첨 된 사람들이요, 3년에서 5년 안에 다 빈털터리가 됐대. 나왜 그런 이해할 수가 없어. 한번 나는 맞아봤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왜 3년이나 5년 안에 빈털터리가 됐어? 거지가 돼 버렸대요. 이해가세요? 그 조사를 했다는 거야. 미국에서 수백억의 로또를 맞았는데 3년에서 5년 지나니까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깨졌겠죠. 가정이 깨지고 그 재산은 다 날라갔더라.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돈, 명예, 권세 이거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뭐 수조원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천국이 성령 역사 뭐냐? 천국이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자연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연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간증 듣고 설교 들으면 야 장난 아니다, 야참 대단하다, 야막그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특별히 막 우상 숭배 막 옆에 막 불교 막 이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막 정확하게 기도를 해. 그 부산 수영목교회 전필도 목사님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 무당들의 점괘가 안 나와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 부산도요 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안에 불교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기도가요 그냥 막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기도하네 전투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저 홍원사의 스님들이 다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 앞에 절들이 그냥 다 점괘가 안 나와서 무당들이 다 예수 믿어서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거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게 돌아오게 하시고 아주 그냥 뭐예요? 전투적으로 기도한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강서구, 하나님의 역사로 통치하시도록, 서울, 대한민국 하나님의 역사로 통치하시도록.
그러지 않으면요, 이 땅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마귀 권세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막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얼마나 강한지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악한 영의 어둠의 역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 버린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광. 주의 영광. 이 영광이라면 어떤 그 빛이에요. 그 어떤 권세예요. 그 파워예요. 힘. 그 영광 안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제. 마귀 귀신 역사가 얼씬도 못한다. 믿으십니까? 뭐 그냥 질병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천국의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요, 보물창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시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희가 원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계시의 영이 뭐예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산이 1조 6천억이라고 해봐. 누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그 100만 원이 뭐처럼 느껴질까? 뭐 한 1,000원짜리로 느껴지겠죠? 야, 교회에서 우리 뭐 작정금 하자 그러면은 그냥 웃기겠죠, 그냥. 할것다 갖고, 진짜 부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요. 목사님, 교인들 헌금하시고요. 모자라는 건 제가 다 채울게요. 뭐 특별 뭐 무슨 큰 행사 같은 거뭐뭐몇 억짜리 하잖아요. 목사님 일단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시고요. 모자른 건 제가 다 할게요. 그런 데잖아요. 웃기겠죠, 웃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엄청난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그런 세상의 부자들보다 적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돈만 해도 수조원인데,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하나님은 그거보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작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부진 사장보다 작겠어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인력이 그냥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맞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지금 그 세계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밑에.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 쏟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경험했는지, 이 지혜와 계시형이 놀라운지, 이것을 경험하면요, 돈으로도 안 바꿔요. 하나님, 그 무엇,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뭐, 누가 뭐 수십억 갖고 온다고 안 바꾼다, 이거.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풀어주십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이번에 북한이 아주 오랜만에 그냥 핵실험을 했죠. 오랜만에. 수년 만에. 근데 핵실험 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들 안에서는. 잔치하고 막 그냥 막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막 자기들끼리는 막 대잔치가 났죠. 막 무슨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를? 요거 잘 걸렸다. 요거 잘 걸렸다. 북한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냥 아 김정은 만세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미국에서 뭐예요? 요거 잘 걸렸다. 이참에 그냥 건수만 보이면 이참에 뭐예요? 그냥 정밀 타격해 버리죠.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참에 그냥 이참에. 자기들은 안에서 좋아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지금 뭐예요? 잘못하다가는 온통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속에 백성들이 지금 그거 알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맛만 먹으면 지금 10분 안에 그냥 다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 그거 지금 국민들이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잘 보세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대단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보다 어때요? 더 커. 미국하고 북한하고 게임이 돼요? 북한 핵실험한 거그 실제로 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공격하면 이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마귀 역사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보다 어떻다? 더 크게 역사한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데요. 아주 그냥 환경이 안 좋은데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요.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따라주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심해? 그럼 마귀 역사가 심한 것만큼 그것만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어떨 거다? 더클 거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모든 게요. 옛날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오래 걸렸던 게 옛날에는 뭐 이제 건물 짓는 거 보니까 옛날 같으면요, 10년 걸릴 거 이제는 뭐예요? 몇 년이면 다 져버리죠? 모든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요, 모든 게, 잘 봐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핸드폰, 인터넷, 뭐 전화, 뭐 자동차, 뭐 비행기, 예? 뭐 지하철.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옛날보다 지금이 어때요? 속도가. 더 어때요? 더 빨라지죠. 영의 세계에서도 말세가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렸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급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북에서 이북에서 막 포를 쏘고 그럴 때 옛날에는 어떻게 된 옛날 그 여러분 연평해전 영화 보셨죠? 왜 우리 그렇게 당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걔네들이 쳐들어온 거다 알았는데,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위에서? 미국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쵸? 허락을. 근데 허락받는 동안에 뭐예요? 다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응? 미사일 다 있어도 위에서 그 공격하라고 뭐예요? 지시를? 허락이? 떨어져야 쏘는 거예요.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명령이 떨어져야 돼. 근데 이제 하도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 뭐예요? 선 공격 후 보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옛날은 뭐였어요? 선 보고 후 공격이었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날라와? 그냥 때려 먼저 공격해 버려. 뒷감당은 나중에 신경 쓰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공격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점점 더뭐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지금 전쟁도 우리가 하도 당하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뢰 때문에 우리나라 당해가지고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번 북한이 한번 건드려봐라. 나 솔직히 은근히 한번 기대도 했어. 한번 혹시나 이번에 건드리면요 우리 한국에서 어떡할까요? 난리 나요. 그냥 포 쏟아 버려. 그동안 뭐였어? 많이 천하잖아. 쌓였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천안함 뭐 연평도 다뭐 지뢰 다 당하기만 했지. 우리가 뭐 먼저 때린 거 있어요? 먼저 때린 거 있어요? 왜 우리는 먼저 못 때리냐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강해지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과거보다 더 어때요? 강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강해지고 있다. 시대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북한 지들은 뭐 수소폭탄 맞더라 난리 치는데, 미국은 그거 10분 안에, 10분이 뭐야, 그냥 몇초 안에 다 끝낼 만한 더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마귀 역사가 아무리 센것 같아도요, 누구 역사가 더 강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뭐 똑똑해지고 어떠한 뭐 현실을 아냐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이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어떠한 변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 합시다. 내가 바뀝니다. 먼저는 내가 바뀌어요. 그러겠죠? 내 자신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요. 그것이 임할 때 내가 바뀌고 나면 두 번째로 어때요?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돼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먼저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럼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될게 여러분의 뭐예요?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내 주변의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다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다 뭐예요? 바뀌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석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대면 한참 갖다 대면 그 쇠붙이도 나중에 무슨 힘을 발휘해? 자석의 힘을 발휘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불로 뜨거워지면 그냥 닿기만 해도 옆 사람이 어때요? 그냥 뜨거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이번에 그 하늘중앙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난리 나니까, 그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차피 대고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아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 주변의 후배들 중에서도, 정말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개척한 목사들이 지금 제 주변에 몇명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어때요? 저 상장 설교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자기 식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 우리 교회인들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좀 그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방에도 있어요, 지금. 가까운 그냥 몇몇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다 우리가 그래도 형제교회잖아. 뭐큰 교회에서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도 맘만 먹으면 가서 전도해주고 좀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되잖아. 꼭 우리 교회 전도 아니라도 제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줘가지고 그냥 위에가 텅 비고 그냥 옆에 날개가 다빈 자리니까 언제 차유 언제 차유.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색강을 살려야 금강이 산다. 어려운 교회도 불러다 놓고 전도 세미나 하고
가서 전도시켜주고 하니까 그냥 자기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더라. 할렐루야.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 도와주고 막 거기 가서 자기 교회처럼 막 애써주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뭐예요? 더잘 되게 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라. 다른 사람한테 주래요. 대접하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해준. 아니, 내 거를 줬으면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내걸 줬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거를 줬으니까 너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뭔지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막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채워줘. 나를 비우면 또 채워줘. 흘러가는 거라고, 흘러가는 거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또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가르치고, 은혜 받으면 또 가서 전도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은혜를 받기는 받고,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뭐 하지 않아? 흘려? 보내지를 않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빠르죠.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옛날보다 더 어떻다? 빨라졌다. 이제는 여러분 뭐 실시간이잖아. 무슨 뭐 SNS 뭐 밴드로 보면 그냥 에? 실시간 더 빠르죠. 이제는 뭐 하나님의 역사도 그거보다 뭐예요? 더 빨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병고침 기적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환자는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걔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오기 힘드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미 나았느니라. 환자는 멀리 있는데 원격이죠.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집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는데 자식은 집에 있는데 그 약 처방이 돼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 영의 세계라는 건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경험이 될수 없는 세계예요. 강아지, 개, 돼지가 사람의 생각, 우리 핸드폰, 전화 쓰고 인터넷, 이거 이해해요? 예?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집에 애완견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말한다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요?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사는, 똑같이 땅에 사는데 어때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데 하나님 볼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충만히 받으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엉뚱한 계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 열매를 보아할지니. 왜 양심 역사 나서 왜 문제가 돼요? 열매가 없어. 안 좋아. 뭐 계시 받았대. 뭐 지혜가 있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열매가 없어. 오히려 문제 일으키고 막 분열시키고 남 욕하고 막 싸우고. 그 마귀 역사죠. 그게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할지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를 보아할지니? 열매를 보아.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있는지 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약한지 안 약한지 뭐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능력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도로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뭐예요? 계시를 받아, 주의 지혜를 받아. 이 지혜와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군대에 총 뺏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다 지혜와 계시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뭐예요? 결국은 지혜와 계시. 뭐로? 말씀과 기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천국이 역사가 경험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목회, 우리의 모든 사역, 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마귀 역사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섭고 더 위대하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창고를 갖고 계셔서 너희가 원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